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저는 장인정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워낙에 좋잖아요. 그래서 건강 위해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운동 말고도 음식을 먹을 때 먹고 싶은 걸 조금 더 참고 되도록이면 건강식을 고르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덜 짜고 덜 단 식품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간편식에서도 조금은 덜 짜고 덜 단 식품들을 고를 수 있도록 나트륨과 당류, 저감 표시 기준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김밥이나 만두, 주먹밥 등에는 덜 짠, 나트륨을 줄인과 같은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시는 가공유나 발효유 등에도 덜 단, 당류를 줄인과 같은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좀 단짠단짠 식품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트륨과 당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니까요. 당류를 줄이고 덜 짠 음식들 섭취하시면서 우리 건강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요. 우리 이웃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정종우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제주의 행복한 삼촌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리포터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저와 이렇게 둘이 함께하게 되는데 네. 오늘은 또 어디로 갔다 오셨나요? 아주 오랜만에. 오래간만이라 더욱더 특별한 따뜻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는 운명을 믿으세요. 운명이요? 운명, 데스티니. 처음부터 운명 타령인가요, 오늘은? 운명 뭐 믿죠.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운명이. 낭만적이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어려운 운명의 상대를 저는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아, 뭐 사랑에 빠지고 온 건가요? 사랑에 빠지기에는 그 상대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들을 만나고 왔다는 상대들을요? 거죠. 상대들을요? 정정우 리포터 그렇게 안 봤는데. 자, 그 운명의 상대들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체 여러 명의 운명의 상대 누구야? 오늘은 왠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뭐든지 다 예뻐 보이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귤이 아니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찾아간 현장에서 제 운명의 상대를 딱 만나버렸습니다. 낭만적이긴 한데. 제 마음을 훔쳐간 상대는 바로 엥? 짜잔, 저의 운명의 상대들 바로 꼬물이 6남매였습니다. 귀여워. 태어난 지 한 달 반, 아직 이름도 없는 귀여운 꼬물이들이었는데요. 매력적인 운명의 상대를 만난 저, 종우의 러브스토리를 따라 함께 가보실까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강아지 천국,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저의 운명의 상대를 찾아왔더니 여기까지 와봤어요. 어떡해 진짜! 어떡해요 진짜! 와, 세상에. 진짜 너무 귀엽다. 일단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는 지금 제주동물권 행동 나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시보호소고요. 지금 9마리의 강아지를 이제 구조해서 보호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2마리가 더, 그러니까 어미 성견 2마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 강아지들 6마리가 지난주에 다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중이죠. 보목포구에서 학대당하고 있었던 개들을 개인 구조자가 구조하게 되면서 이 친구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데요. 어찌나 귀여웠는지. 진짜 근데 너무 귀여워요. 인구수 대비 유기동물이 가장 많은 곳. 아, 진짜요? 입양을 보내기도 하지만 상당수가 안락사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단체고 개인 구조자들을 보호를 하면 보호자가 되는 게 맞긴 한데 네. 이제 그 보호자들이 그냥 데리고 있으면 보호자라는 말을 보호자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 아이를 평생 책임져야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단체에서도
이제 그 아이들을 평생 책임지게 되면 이게 가족이라는 분위기하고는 전혀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보호소잖아요. 네. 보호소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시 보호한다고 하고 가정으로 아이들을 보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임시 보호, 그리고 우리가 임시 보호를 하고 있고 입양을 보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정이 너무 붙어서 애들을 보내는 게 너무 힘들게 되거든요. 그러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주도민과 유기동물을 매칭해주는 임시보호 프로그램, 유기동물과 친구하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 특별한 푸들을 임시보호 중인 분이 계십니다. 입양처가 생기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해주는 임시보호자, 줄여서 임보자라고 하는데요. 현서 씨는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도 임보자를 자청했더라고요. 근데 임시 보호를 어떻게 하다가 하시게 된 걸까요? 보니까 집에 다른 강아지가 또 있는데 어떤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제가 원래 그 유기견 그 임시 보호나 이렇게 입양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평소에 관심 많아서 그 SNS로 찾아보다가 네. 이런 프로그램 있다고 해가지고요. 야. 저희가 이제 올해 제주 문제들 중에 유기동물과 관련된 제주도에 이제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저희가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좀 감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매칭 프로그램 동물과 친구하게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또리 임보자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노견인 또리는 현재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데요. 왼쪽 눈에는 백내장이 있고 탈모 증상도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내분비계 문제로 쿠싱 증후군 진단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노견이니까. 그런데 다른 이쁜 개들도 더 있겠지만 이 또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또리가 그 실내 생활만 하던 강아지라 가지고 그 실내의 생활을 이제 적응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넓은 실내나 이런 데 가면은 패닉 올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대상자를 구했을 때 동물을 현재 키우고 있는데 다른 동물과 합사했을 때 어떻게 이 멀리 있던 동물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신청해 주셨던 분은 또리 보호자님 유일하셨고요. 유일했어요? 네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3개월. 3개월 뒤 또리는 다른 주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시니까 그 감정에 대한 감당을 또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 벌써 눈 여쭤보자마자 눈시울이 긁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또 나름의 역할이 아유 세상에 제가 말을 괜히 꺼냈어. 이별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시보호라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이별이 강아지에 대한 사랑을 잠깐 찰나에 느낄 수 있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가족분들 임시보호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또리는 그 나이에 비해서 정정하고요. 정정하고. 네, 그 좀 냄새, 그 산책할 때도 냄새 맡거나 천천히 걷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 그 왼쪽 눈이 잘 안 보여서 제 왼쪽으로 걷고 싶어 하거든요. 저거 보세요. 그런 것도 있고. 하루하루를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거의 육아 얘기인데요, 육아 네. 얘기? 거의 잠만 자긴 하는데 그 먹을 걸 되게 좋아해요. 간식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리가 저한테 의지하는 거를 그 보면서 저도 좀 많이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귀포시 효돈동. 이곳에서 또리의 입양 예정자분을 만나보았는데요. 또리를 입양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주변에 있던 강아지예요. 네, 저희 엄마 집 근처에 있던 강아지인데 네. 관리가 많이 안 되는 강아지여가지고 그래서 동물권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니까 그 강아지를 좀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입양을 결심하게 됐어요. 송화 씨가 갑자기 이사를 계획하게 되면서 또리를 바로 입양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현서 씨가 3개월 임보를 맡아주면서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고 합니다. 또리가 들어오게 되면 좀 어떤 걸 조금 뭐 꿈꾸고 있는 그런 환경과 그림이 좀 상상이 있을까요? 저는
넓은 잔디밭에 아기랑 지금 첫째가 있어요. 첫째 아기랑 똘이랑 남편이랑 저랑 나들이 많이 가고 싶어요. 마당에 이렇게 딱 피크닉처럼 해놓고 네.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저희의 사정에 의해서 임시보호를 요청드린 건데 그 기간 동안 흔쾌히 새로운 강아지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고 또 지금도 잘 케어해 주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 끝나면 똘이랑 같이 저희 가족이랑 인사드리러 갈게요. 고맙습니다. 요렇게 해야 이제 또 더 좋은 영향들이 잘 뻗쳐가지고 똘이 외에도 다른 또 우리 유기견들이 또 많잖아요. 주변에 또 많이 또 권해도 주시고 또 함께 또 응원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백미 안 무서워. 이번에 만난 주인공은 어린이 인보자들인데요. 어린이 인보자들도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생긴 이 친구의 이름은 백미입니다. 우리 백미 함께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사실 백미랑 함께 한 지는 열흘. 열흘? 네, 열흘 네. 됐어요. 얼마 안 됐네 보니까. 네, 네. 열흘 동안 네. 백미 임시보호자로서 지금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임시보호자, 인보자 네. 신청하신 거예요? 아 이게 처음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랑 그 유기 고양이 때문에 그 마라도 고양이 한번 이렇게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연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소식을 조금 계속 듣다가 마침 지금 유기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 동물들을 임시 보호하는 그 프로젝트를 한다고 들어가지고 네. 신청을 그때 했었어요. 아니 작은 강아지가 더 네. 귀여울 텐데 왜 큰 강아지 원했어요? 그게 작은 애들은 활동력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애들은 활동력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직접 이제 열흘 동안 백미 보니까 활동량이 어땠어요? 너무 빠르고 활동력이 꽤 많아.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네. 저희한테 있는 동안 백미가 사회성도 기르고 좀 더 사랑받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좀 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정말로 백미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한테 가면 좋겠다. 하지만 대형견이다 보니 실내에서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잘 아직 몰라서 지금 잘 못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거? 네, 산책할 때 뭐 이런 제가 어떻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산책을 할 수 있을지랑 먹는 거를 조절을 조금 제가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몰라서 인보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분이 직접 오셔서 코칭도 해줍니다. 오 이것도 좋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안전하게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참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 참여해주신 신청자분들이 대부분이 반려동물을 처음으로 키워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동물을 키우면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최대한 동물도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묘들도 임시보호가 이루어지는데요. 임시보호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입양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유기동물들은 임시보호를 통해 안전하게 입양을 기다릴 수 있고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정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기동물과 친구하게 프로젝트. 이들의 만남은 임시이지만 충만하게 받은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네, 아 저는 처음에 여러 명의 운명의 상대를 만나고 왔다 해서 종훈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나쁜 남자였나 했는데 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 귀여운 운명의 상대들이었네요. 화면에서 보면은 임시보호했던 분들의 표정이 다 엄청 밝았잖아요. 네. 정말 편안해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아, 참 이게 정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나 어린아이 있는 집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캐치를 잘하셨어요. 어, 그래요? 네. 왜요? 그 어떤 가족에서는요. 이 반려동물을 키웠더니 요새 스마트폰 게임, 컴퓨터 게임 굉장히 하는 시간 많잖아요. 엄청 하죠.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아, 강아지랑 함께 노느라? 그럼요. 오. 이 정서 교류.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이
엄청 왔다. 그러게요. 거. 또 강아지들도 산책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 또 어린 아이들도 산책하면서 본인 운동도 되고 맞습니다. 일석이조인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네요. 엄청난 효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우리가 지켜주고 가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사실 요즘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표현 우리가 흔히 많이 쓰잖아요. 아까 화면으로도 만나봤지만 예쁜 친구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임시보호와 입양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유기동물 발생 1위 약간 불명예인 제주였는데 이런 네.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아주 귀여운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의 운명의 상대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주 MBC의 라디오죠.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는 시간 시사 전망대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사 전망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변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의총의 김동현 이사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 업무 추진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제주도가 집행한 업무 추진비를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예전에 좀 많이 들어봤던 쪼개기, 네. 몰아쓰기 뭐 이런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됐다 이런 성명을 냈거든요. 아니 근데 왜들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일단 거기에 대한 두 분 생각부터 좀 여쭤볼까요? 일단은 이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예.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적인 화두가 돼버렸죠. 특히 이제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는 대부분 뭐 식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격려금이랄지 뭐 필요한 어떤 물품을 산다라든지 매번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다만 문제인 건 그 업무 추진비가 공개되는 과정 속에서 일반 서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원희룡 맛집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리스트가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가서 식사를 한번 하기가 상당히 꺼려일 정도로 예, 예. 야, 그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데서 밥을 먹는구나. 업무 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동의한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사용들이 빈번하게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있는 거죠. 보면은 원래 정해진 용도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민, 불의의 도끼 이런 것도 업무 추진비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아니면 어떤 각종 현장에 나가 있는 현장 공무원들 예, 이런 사람들을 예.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식사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업무 추진비에 어떤 존재 이유 있고 써야 되는 게 필요로 있겠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충분히 성격이 이해가 되는데 그 외 각종 이제 그 관련된 행사에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예. 실제로는 그 업무 추진비를 쓰시는 분들이 마치 이거를 자기 주머니 돈처럼 쓰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없지 않아 예. 있는 것 같고 지금 원래 규정에 의하면 도의회 조례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예.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지난달에 썼던 거를 10일 예. 공개하도록 규정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에 있다면서요. 네. 예. 근데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예. 우리가 흔히 그러죠.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투명하게 공개되면 일반 도민들 눈높이에서는 지사가 어떤 분들하고의 의견들을 주로 듣고 있는지, 예. 어떤 분들하고의 그 사이가 가근한지.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아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이게 의견을 듣는구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소외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다 달라라고 할 수도 있겠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차제 업무 추진비라는 게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니 예. 그것이 공정하고 네.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진행하면 되죠. 예. 예. 그럼.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관장의 업무를 하는 게 특히 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비선의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데 쓰는 거는 가급적 지양하고
오히려 공개적인 조직들 각 리의 리장님들을 정례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쭉 만난다든가 그런 걸 쓰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식사해서 그 어떤 도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라는 채널이 형성돼 있다는 걸 알면 이때 이장님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민원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답답한 어떤 사정이라는 것을 전달하자는 전반적으로 어떤 소통의 계획이 생기거든요. 아, 그런 거 얼마든지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거 얼마든지 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그 물론 나름대로는 그 기원장이 민원 청취를 하기 위해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소위 말하는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지만 사실 누구를 만난지 모르면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개인의 얘기지 어떤 공적인 채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제가 그러면은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일단 지금 내역을 보니까 규정이 뭐 소액까지는 다 세세하게 증빙할 필요는 없는데 업무 추진비 한 건당 50만 원 이상을 집행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와 이름을 기재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이쪽 얘기가 나누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오마카세 논란 났을 때 제가 그 집 답사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 금액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위해서 나누는 거지. 예. 어쨌거나 그런 문제들이 지금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 그러면 이거 혹시 이게 너무 엄격하게 좀 설정이 돼 있다 보니 이분들이 이것 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꾸 편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처음에 나왔을 때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투명하게 눈높이.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야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공론화해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행정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당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인원수가 관계없이 뭐 열 사람을 모여서 1인당 그러면 평균 잡아 5만 원 정도의 식사가 5만 원도 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제 한 10명 정도 모이면 이제 그래도 예를 들어서 높은 기관장애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식사비는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10명을 다 적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행사의 성격, 모임의 대상을 이렇게 정확히 하시면 되는 거지 개인 정보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적을 필요는 없겠다.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투명한 집행을 감시하려는 거지 누구를 만나서 밥 먹었나 이런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건 아니거든요. 제도상에 조금 문제도 있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하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론화해서 그래서 뭐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아 이런 부분에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얘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론화를 해라. 그렇죠.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좀 도지사 쪽에 좀 집중해서 고위직 쪽에 집중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각 부서에서도 쓰는 업무 추진비가 많아요. 있잖아요. 많아요. 근데 총무부 같은 총무부는 사실 돈을 제일 많이 쓰면 될 텐데 여긴 4년 동안 공개를 안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도 여태까지 다들 몰랐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감시하라고 있는 곳이 감사위원회 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죠.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나 이런 부분도 생기를 아는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에서 뭐 눈감아 주거나 아니면 봐주기거나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좀 투명하게 해야죠. 다른 그 감사기관에는 그렇게 가혹하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기관별로 쓴 거 보면 썼던 내용을 보면 오영은 지사가 1억 9천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그리고 총무과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가 1억 3천만 원 가까이를 썼는데 저는 도지사가 쓴 업무 추진비가 1억 9천만 원이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많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서나 기관이 총무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가 업무 추진비를 전혀 공개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그냥 약간의 이제 추측입니다. 이번에 한 시민단체의 분석으로 이 문제가 좀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안 올렸던 부서들이 슬금슬금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그 사회적으로 좀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거죠. 감시가 왜 필요한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다음엔 좀 이 업무 추진비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바깥부터 보면
뭐 다른 단체들은 그 식비를 8천 원 이상 못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일단 도민들은 높이 맞지 않다. 좀 허탈감이 좀 드는데.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지도부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언물 취지비 같은 건 기본적인 양식의 문제거든요. 예. 이건 뭐 꼭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단체가 꾸준히 감시를 하고 주기적으로 비판을 예. 하고 해서 감시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건 저희가 또 저기 변호사님께 자문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은. 저 의견은 웬만하면 잘 안 밝히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도지사가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서 오마카세를 쐈다고 하면 저는 네네. 전혀 뭐라고 안 할 겁니다. 네. 근데 그 대상이 아까 누구냐에 네.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 정치적인 목적에는 좀 활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네.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50만 원 이하로 쪼개서 결제하기나 12월에 한꺼번에 몰아서 결제하기 등 이렇게 오영은 제주도정의 업무 추진비 집행이 잘못된 관행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드러나게 됐죠. 스스로의 업무 추진비는 엄격하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서 각종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비에는 까다로운 증빙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도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추진비인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문제 점에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제주 라이프 썰 플레이리스트 바로 제라 썰 시간이죠. 아쉽게도 이 제라 썰을 로그인 제주에서 전해드린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살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영감을 받아서 부지런히 예술 혼을 불태우고 있는 두 명의 아티스트를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나는 오늘도 제주에 산다. 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또 나의 내일은 어떠할까?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 제주, 그리고 나의 일상, 또 흐르는 음악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그 일곱 번째 시간, 플레이리스트 7, Let's Play! 제놀로님 책 아니죠? 제 거 아닙니다. 아니죠. 귀는 괜찮은가요? 잘 안 들리긴 못 듣긴 해요. 가능. 문제 생긴다면 안 들리면 손 들어주세요. 이 보시는 분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가려줬군요. 아, 저 궁금한데. 못 쓰겠죠? Let's play. 아름다운 제주를 더욱더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예술적으로 물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를 그리고 제주를 부르는 사람들, 이들의 제주 라이프스타일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시는데요. 홍진숙 작가님과 제널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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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제주에서 판화도 하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는 홍진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다음 제주 베이스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제널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제주를 아주 예술적으로 물들이시는 분들과 함께하는데 각자 SNS 소개글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해요. SNS 소개글로 한번 본인을 또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특별한 소개글이라기보다는 지금 네.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전시 이렇게 먼저 홍보부터 교례 곧자왈 그 공유화 재단 안에 네. 쉼터
쉼터가 있어요. 시민들 그냥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8월 말까지 여기 곶자왈이라는 주제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곶자왈이요? 예, 하지만 거기는 전문적인 갤러리가 아니라 쉼터이기 때문에 되게 소박하지만 곶자왈에 산책 나왔다가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곳이라서 이제 그 SNS에는 네. 그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원에는 제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사진. 예, 사진이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프랑스를 갔었는데 깐느라는 이제 남프랑스를 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행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판화 작품들 소품을 갖고 가서 거기서 깜짝 전시를 했는데 대박. 거기 선착장에서 네네. 전시하는 그 사진이 들어있어요. 우와 재밌었어요. 깐느에서 예, 깐느 뭐 니스 뭐 이렇게 다니면서 예술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가서 적당한 데 찾아서 이렇게 전시하고 와. 그랬었어요. 예. 멋진데요. 제널로님은요? 저는 SNS에 본인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 SNS에는 소개가 제가 기본적으로 약간 건조한 사람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팀명을 늘어놨어요 그냥. 뭐 약간 나열식으로? 네, 설명도 아예 없고 그냥 시크하게 약간 T이신가요? 건조하게 네. T이신가요? MBTI? 99앵거라는 펑크 밴드에서 시작하셨다고요? 네. 와, 어떤 팀이었죠? 그러니까 펑크 말 그대로 펑크 밴드인데 펑크 밴드는 아마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되게 시끄러운 밴드예요. 시끄러운 수다쟁이. 네, 아니 시끄러운 게 이게 수다를 쓰는 게 아니라 막 시끄럽게 막 빵. 약간 락앤롤 같은 네, 네. 헤비메탈 같은. 그쪽 그런 네. 쪽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막 노래도 아닌 막 소리 지르는 것도 많고.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드럼이었거든요. 와, 드럼으로. 그 당시에는 드럼이 너무 치고 싶었어서 네. 드럼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네요. 와, 뭔가 그렇게 엄청 시끄럽게 왕 하는 음악을 하면 좀 스트레스도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때는 어릴 때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풀린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터져 나오니까 그냥. 그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귀는 괜찮은가요? 아무래도 좀 많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다 보면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안 못 듣긴 해요. 가는 지금 저랑 대화는 잘 들리시죠? 너무 잘 들려요. 너무 잘 들리죠? 네. 혹시 문제 생긴다면 안 들리면 손 들어주세요. 제주 여성 판화가 1세대라고요? 이 판화라는 게 조금 힘든 그런 작업도 있고 해서 아마 아무도 안 해서 그런 게 여기서 처음으로 불리어졌네요. 그래서 저도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책임감 뭐 그런 것도 살짝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저 이전에도 분명히 작업하는 사람들이 네.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직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후배들은 되게 많아요. 판화 하시는 분들이. 예. 작가님은 어쩌다가 이 판화의 세계에 이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제가 한국화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이 그림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그 내적으로 안으로 이렇게 좀 접어드는 그런 게 많은데 판화를 접하면서 좀 더 사회적인 체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판화라는 게 복수성을 갖잖아요. 여러 장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대중의 어떤 또는 사회의 어떤 이슈를 또 이렇게 이제 판화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판화로구나 생각해서 하게 됐고요. 한 1990년대 쪽에 초에 판화하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또 작업실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또 대학원까지 이제 판화를 전공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전에 판화가 복수성을 띠는 예술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이 판화만의 매력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판화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복수성, 그리고 판이라는 간접적인 매체를 이용하는 간접성, 그리고 고유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고유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나오면은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적어야 따라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고유성, 반복성, 간접성, 간접성 그리고 이제 복수성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메모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의도하지 않은 이제 판으로 팠을 때 그리고 찍혀져 나왔을 때
거기에 또 의도하지 않은 어떤 간접적인 아름다움이 또 찍혀져 나왔을 때 되게 이제 약간의 쾌감과 또 어떤 그런 것도 느끼고요. 그리고 파나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하지만 또 거기에 약간 단점이 있는 게 크기에 한계가 있어요. 이제 프레스기라는 게 있는데 프레스기가 보통 1m에 한 150 정도의 크기의 판인데 그 이상은 잘 이제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큰 대형 작품으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돌문화공원에서 곶자왈하고 용천수 주제로 전시를 개인전을 했었어요. 그때 곶자왈 주제로 해서 굉장히 큰 작품을 그렇게 연결해서 한 적이 있어요. 예. 혹시 첫 무대 그리고 첫 전시, 첫 작품 이런 것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공교롭게 몇 달 전에 아내랑 프랑스 갔다 왔거든요. 아 진짜요? 여행 갔다 왔는데 두 분 이렇게 통하는 게 있네요. 여기서. 근데 그날 그때 파리를 갔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우연찮게. 아니 그냥 여행으로 갔다가요? 버스킹을 한 거네요. 버스킹은 아니고. 그럼 어떻게요? 클럽 오픈 마이크라는 그런 공연을 하는 클럽이 있었는데 거의 클럽에 저희 아내 파리 사는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온다고 하니까 거기 클럽 측에 얘기를 해서 잡아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파리에서 공연을 파리에서? 아 진짜 그것도 우연히. 네. 그래서 뭐 공연 장비는 되게 열악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좋았어요. 너무 그래서 기억에 남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첫 무대보다 얼마 전 여행에 가서 우연히 섰던 그 무대가 진짜 기억에 평생 남을 것 같아요. 파리에서 서본다니. 관객들의 반응이 좀 어땠나요? 파리지행들의 반응이? 좋았죠. 이강인 다음으로. 아, 진짜요? 무대를 휩쓸었나요? 뒤흔드셨나요? 이강인 다음으로까지 말씀하셨는데 방송 나가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와, 우연히 여행을 갔다가 국위 선양을 하고 오셨네요, 제놀로님. 그렇게 포장을 좀 잘 해주시니까. 역시 약간 예술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일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술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포장을 더 크게. 감사합니다. 작가님은요? 일회를 전시할 때는 되게 두근거리죠. 왜냐하면은 나도 이제 개인전을 하는구나 해서 주제가요 생활일기라는 그런 주제로 했어요. 생활일기. 예예. 그래서 거기에 그림에는 저희 시어머니도 들어갔고요, 저희 애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변의 시장 풍경이라든가 동네 풍경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작품이어서 정말 일상적인. 예, 그냥 처음에 뭐를 이제 작업을 해서 이렇게 개인전을 할까 하다가 그냥 내 주변의 이야기부터 풀어보자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의 용천수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용천수요? 예, 지금의 용천수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작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돌문화공원에서 곶자왈 용천수를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요. 올해는 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면은 도내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25회에 걸쳐서 매주마다 이제 도내 용천수를 찾아다니면서 일반인들이 사진이나 혹은 드로잉으로 저도 이제 가서 드로잉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니고 있는데요. 물론 막 날씨가 덥거나 비가 오면 사람 수는 많지는 않아요. 지금 옆에 잠시 말씀 주세요. 예. 제돌로님이 옆에서 마치 홍보 판매하는 것처럼 쇼호스트처럼 이렇게 책자를 옆에 홍보해주고 계십니다. 책자를 가져오셨네요. 제주 용천수 자료집. 용천수. 그래서 아마 제 주변에 있는 것부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주를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수 책자도 가지고 지금 제놀로님 책 아니죠? 제 거 아닙니다. 아니죠. 작가님. 우리 진숙 작가님의 책자 가져오셨는데 좀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 펼쳐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할 때는 지금 여기 제주도 지도가 보이는데 한 200여 군데 넘게 제주도를 주말마다 가거나 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용천수가 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나는 내가 제주도를 정말 이제까지 60평생 살았는데 정말 잘못 헛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도 모르는 곳이 또 있어요. 제주도 내 용천수가 64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닌 곳이 아마 원래까지 하면 한 300여 군데는 다닌 것 같고 그럼 앞으로도 더 다닐 곳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천수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천수 얘기하시는데 눈이 정말 물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계세요.
사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가 영감을 얻는 뭐 자연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뮤즈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떠세요? 작가님은 나의 뮤즈 영감이 되어주는 것 뭐가 있나요? 뭐 제주의 뭐 자연과 네. 뭐 신화와 뭐 문화와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네. 제주에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다 영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널로님은요? 뮤즈요? 네. 저는 아내. 아내? 제 아내. 너무 인위적이었는데 카메라 세대를 보면서 콕콕콕 짚어주셨습니다. 네, 방송용 멘트 잘 들어보았고요. 그렇다면 두 분은 또 휴식 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저 요즘 이제 걷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력 중. 예예. 걸으면서 주로 이제 뭐 동네 걷기도 하지만 실은 제가 그래도 제주도 다섯 바퀴를 걸었어요. 일주 하셨다고요? 걸어서? 예, 다섯 바퀴를요. 그것도 엄청나신데요? 2018년부터인가? 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20km씩 걷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아니, 걸으려고 노력하시는 네. 중이 아니고 이미 잘 걸으시는... 그때는 이제 잘 걸었는데 지금은 조금 뭐한데 그거를 걸으니까 네. 영감이 좀 생겨서 용천수도 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작업도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쉬는 때는 거의 아내랑 거의 시간을 같이 보내죠. 아, 갑자기 너무 분위기 사랑꾼으로 간다. 나와가지고 영상 편지 보내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뭐 영상 편지 원하시면. 아니 그거는 뭐 손편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손편지. 완전 시작할 때 초창기.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꿀 때 예술가가 돼야겠다고 꿈을 꿀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어쩌다 음악에 발을 디디게 되신 거예요? 아, 저는 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긴 했는데 그 듣는 거를 근데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을 때는 그 드럼을 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드럼을 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잘하는 애들만 다 밴드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 나는 감히 내가 할 수는 없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하고 싶으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찾았죠 막. 그래서 집에서 그 베개에 놓고 책받침 같은 거 이렇게 껴놓고 막 이렇게 네. 연습하고 그러다가 그 밴드를 진짜 운 좋게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때 저희 밴드는 기타도 아무 코드도 잘 모르고 해서 네. 라이브 하면은 저는 박자 다 틀리고 기타 치는 애는 다른 코드 막 치고 있고 근데 막 그냥 에너지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그냥 오게 됐고. 정말 그냥 좋아서 내가 발품 팔고 찾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내가 음악을 한다는 게 진짜 이렇게 행복하다, 너무 좋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가 있어요? 무대에 있을 때요. 무대에 있을 때. 네. 그거는 20년 넘게 했는데도 네. 좋아요. 그냥 그 순간? 네, 제일 재밌어요. 와... 얼마 전에 또 그러다가 파리에서도 공연하시고 그쵸? 약간 생각나는 좀 재밌었던 일들 뭐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워낙 많은 활동을 하시잖아요. 용천수 뭐 찾아가다가 뭐 어떤 생긴 일이라던가 제널로님은 무대에서 생긴 웃지 못할 썰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떠오르려 그러니까 제널로님은 확실히 그냥 큰일이 터져도 괜찮아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무대에서 감전이 돼도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런 얼마 전에 공연을 했는데 네. 그 페스티벌이었는데 그 클럽에서 하는 페스티벌이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서 공연하다가 바지를 벗었는데 누가요? 제널로님이요? 네, 근데 아내가 바지를요? 빨리 재빨리 와가지고 그 뭐야 그 총채 같은 그 치마 있잖아요. 그걸로 네. 샥 입혀줬던 기억. 아니 바지를 벗었다고요? 그냥 저절로 흘러내리게. 흔들어 아니 약간 필 받아가지고. 네, 그 기타가 가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샥샥 했는데. 하나의 약간 퍼포먼스식으로. 네, 근데 우리 와이프분이 보시는 분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가려줬군요. 그럼 작가님은 혹시 있으세요? 저는 용천수를 다니면서 너무 많은 추억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정말 아주 가까운 용담 해안도로에 있는 동물이라는 곳에 갔다가 네. 답산 중에 너무 더우니까 그냥 용천수에 옷 입은 채로 풍덩 들어가서 수영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예, 가서 답사를 갔다가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용천수가
있는데 내가 왜 여길 몰랐지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오늘도 너무 더운데 갈까요 저희? 촬영 끝나고. 그리고 작년에 갔을 때 용천수에 아라 금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용천수 물이 다 말라가지고 제가 그걸 그림도 그렸어요. 말라버린 용천수를 그렸는데 원래는 갔더니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죽어있는 용천수가 아니었구나 해서 같이 간 일반 사람들이 그 코를 박고 그 용천수 물 나오는 거를 보는 그런 모습도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러게요. 정말 예. 다양한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와. 자 이제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제주에서 예술가로서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꿈,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러한 일반인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 하고 이 인식을 좀 시키고 학생들이 요번에 이제 저번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처음 가봤대요 용천수를. 그래서 예예 예,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 용천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게 하고 이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제주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좀 리와인드시 좀 시켜줬으면 네네. 좋겠고요. 그런 것이 됐을 때 제 작업도 약간 어떤 보람도 느끼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지금 하는 거에서 조금 더 활동을 페스티벌 같은 데 좀 가끔씩 쓰고 그다음 해외 공연을 가끔씩 나가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 앨범 내고 라이브 하고 그게 제 목표입니다. 두 분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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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공간에서 이런 걸 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주스럽고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 그 젊은 분들의 어떤 토크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신선했고요. 이런 식으로 저의 작업과 그리고 뭐 용천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도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제주에서 각 지방에서 그냥 기반을 갖고 뭔가를 하는 것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이 좀 재밌는 활동을 서로 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런 시간들이 많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네, 판화가와 음악가 분명히 장르는 좀 다르지만요. 화면에서 보셨듯이 얘기하면서 두 분의 케미도 너무 좋았고 상당히 재미있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래서 무엇보다 행복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어떻게 봤어요? 네. 정정 씨. 그 예술가라는 직업 자체가 네. 본인이 좋아하는 예술 활동을 하면서 남들에게 엄청난 큰 감동과 영향을 주고 맞아요. 위로도 되고요. 얼마나 큰 힐링의 치유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 제주는 꼭 제주에서 살아가는 아티스트뿐만이 아니고 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의 섬이 예로부터 되어 왔잖아요. 이 제주라는 공간이. 앞으로도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영감을 얻어서 혼신의 예술혼을 불태워주시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축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서 다양한 문화행사 축제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조금 전달해 드릴게요. 제주 옹기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제주 옹기굴제가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말까지 대정읍 무릉리 고바치 노랑굴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큰불대기의 정점인 잿불질 체험과 함께 행사 기간에는 전통 물레 체험과 유적 답사 등도 함께 푸짐하게 진행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토요일에는 제주 목관아 올해 마지막 야간 정기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관덕정 광장에서 자치경찰 기마대 거리행진과 수문장 교대의식이 또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후 7시에는 하이라이트 무대로 정기 공연 귤림풍악과 함께 콘서트 공연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이때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제주 목관아 야간 개장은요. 29일 일요일까지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무료라는 거. 와. 네, 무료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필히 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